일행상 서문에서는 이제 이 공경을요, 일행상 서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유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유상으로 보면. 유상으로 보면 반대는 뭡니까? 예, 무상으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요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뭔가, 능이성 유상? 능이성 무상. 이거는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쌍 진리의 대능동성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대능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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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리는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쌍 진리는요. 누구의 간섭을 받질 않아요. 누구의 간섭을 받으면은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독존, 독노, 독생 그랬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랬죠. 누구 간섭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 뭐 간섭을 안 받으면 뭐 자기 스스로가 대능동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크게 능동성을 갖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면은요, 그거는 제대로 된 실천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실천은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알아서 해도 진리에 착착착착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만 이 대능동성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는 어떤 존재냐? 대능동성을 가졌다. 그 대능동성을 이런 쌍 서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능이성 유상, 능이성 무상. 그래서 진리는요, 능이 스스로가 유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그래서 유상하는 것만으로서 진리가 아니고 무상하는 것만으로서 진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야신경에서 시고공중, 이 공의 자리를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공의 자리를 강조하는 것은 뭐를 강조하는가 하면요, 유상, 이런 쌍 서문에서 볼 때 이 유상의 측면으로 보는 진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알아시겠죠? 유상으로 보는 진리의 측면을 강조한다 이 말이죠. 이런 쌍 서문에서 볼 때는요. 그러면 유상으로 보면 어쩐다 그랬죠?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이게 바로 뭔가면 유상으로 본 진리거든요. 그래서 유상으로 볼 때는 모든 변화가 끊어졌다. 그게 뭔가 상주불멸이죠. 항상 주한다. 그래서 불멸한다. 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멸하지 않는 것을 반야신경에서 어떻게 하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광 그렇게 맞죠?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불멸이에요. 유상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이런 쌍 서문에서는 이 유상의 진리, 공의 진리, 이 공자리를 아주 간단하게 한 문구로 이런 쌍 서문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유상으로 보면은 상주불멸로 여여자연의 무량세계를 전개했다. 이렇게 지금 지금 이런 쌍 서문에서는 딱 그 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는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뭐 다 뭔가 무상으로 본 것이죠. 무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주는 성조계공, 만물은 생로병사, 사생은 심신따수 육도변화. 그래가지고는 진급강급, 언생거해, 해생거언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했다. 그래서 이 유상의 세계를, 무상의 세계를 엄청나게 길게 설명을 하셔요. 우리 이런 쌍 서문에서는요. 근데 반야신경에서는 반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반야신경 어떻게 하면요, 무상의 진리를 설명을 뭐로 하는가 하면요, 유상의 진리를 통해 가지고 무상의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이 뭔 말인가? 무상의 진리를 통해 가지고 유상의 진리, 아니 유상의 진리를 통해 가지고 무상의 진리를 설명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반야신경이 지향하는 지금
그 관점이다. 그래서 시고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유상의 진리로 보는 것이다. 유상의 진리로.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걸로 이제 보면은 이제 유상으로 보면은 제일 첫째 이제 오원이 없다. 이제 오원이 없다. 오원이 없다. 이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왜 오원이 없다? 뭔가 마음이 없다. 인간의 뭔가 마음이 없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반야신경에서 지금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반야신경의 제목이요. 자, 이게 다 지금 유상을 통해 가지고 무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요, 진리를 설명하는 데서도요, 이론상 서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공평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지만도요, 이 반야신경에서는 오히려 유상을 통해서 무상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무상의 설명, 유상의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이제 길게 나와요. 자, 그 유상의 설명을 처음 나오는 것이 오원이 공했다. 오원이 무다. 이제 이것을, 이게 이제 제일 첫 지금 그 반야신경에서 이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반야신경에서 이제 이 유상으로, 유상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한가면요. 무 아니비 설신이. 이걸 뭐라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를 뭐라고 하죠 이걸요? 육근. 그렇죠. 우리가 육근.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안이비설신이는요. 또 뭐가 뒤에 있어요?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무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무, 안입이 설신이, 무,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이제 설명을 지금 해나갑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 반야신경은 유상을 통해갖고 무상을 설명한다 그랬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 지금 무상이죠? 유상이지? 아니다. 이게 다 결국은 뭐요? 이 무, 안입이 설신이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 안입이 설신이는요. 안입이 설신이는 무상한 거다. 맞죠? 안입이 설신이는 무상한 거다. 또 색성향 미초법도 무상한 것이다. 자, 이제 뭔 말인가 하시는데요. 아니비 설신이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육건. 색성향 미초법은 뭐죠? 예, 육경. 육경 그래요. 이거를 육근 그러고 이거를 육경 그래요. 육경, 육근, 육경 그래서. 그래서 육근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나에게 있습니다. 나라는 개념이다. 이건 아. 육근은 나한테 있죠? 색성향 미촉법은 어디 있습니까? 색성만 미촉법은 나 밖에 있죠. 이 안입이 설신이 육권은 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색성향 미촉법은 아, 왜 밖에 있는 거예요? 나의 밖에 있죠. 그러면 내 밖에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세계예요.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형상.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경은 말이죠. 이, 나 밖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육권은 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지금 딱 그,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육권이고.
그다음에 색상량 밑줘본 나밖에 있는 세 개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무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물을요. 유권이 이것은 안입이 설 수 있는 유권이라 그랬죠? 유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무색성향 미촉법 하면 색성향 미촉법 육경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없다 하면은 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유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얘기할 때요, 이제 반야심경은 유상의 진리를 통해가지고 무상을 설명한다 그랬죠? 그 무상을 설명하는 것이 이겠다. 자,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리가 봅시다. 무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하면요, 육건과 육경이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 현실적으로는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유권이 있죠. 우리도 유권이 있잖아요. 다 유권이다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있는데 이 유권과 육경이라는 것은 본래 자리에서 볼 때는 유상에서 볼 때는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래 없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뭔데? 그러면 이게 본래 없다는 말이 그러면 뭔 말이냐? 인연의 가합에 따라서 일어났다, 없어졌다. 인연의 가합에 따라서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 갔어요? 이 무가요. 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본래 없는 것인데, 그러면 본래 없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인연 따라서 인연의 소치다. 소치다 하면. 그래서 인연에 따라서 모였다가 인연 따라서 또 흩어져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내 몸이 인연 따라서 모이는 것은 치수화풍 4대가 모이는 것이죠. 인연 따라서 흩어지는 것은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 몸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본래 없다는 것은 인연의 소치다.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유권이다. 그러면 유권만 그러냐? 그거 아니에요. 육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 유권의 대상이 되는 바깥에 있는 세계, 이 세계라고 하는 것도요. 이것도 뭔가 하면요, 인연의 가인에 따라서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함에 따라서 일어났, 모양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모양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유상을 통해 갖고 인연의 소치로 변화, 무상한 변화를 설명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무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또 본래 없는 것, 인연의 소치에 따라서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 그리고 다른 말로 이거를 하면요,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비실체적 존재다. 다른 말로 하면 비실체적 존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비실체적 존재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육권이고, 그것이 뭔가 하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육경이다, 이 말이죠. 그 육경은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비실체적 존재이지, 실제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지금 반야심경에서는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육권과 육권에 대한 지금 이제 설명인데요. 그래서 이 아는요,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이 아가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아인데,
이 알은요, 이 이제 사, 이제 실제로 색성향 미촉법은 이제 세 개고 이제 이게 안 돼요. 그 색성향 미촉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이것은요, 인간을 이것은 나라고 하는 주체고요. 아니비설신이는요, 나라고 하는 주체예요. 이건 나라고 하는 주체다 이 말이죠. 그 이제 주체인데 그 주체도 나라고 하는 주체도 실제로는 실체적인 존재다 이 말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건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도 비실체적 존재예요. 근데 이거 자는데.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에 둘러싸여 살죠. 우리가 그이 색성향 미촉법에 둘러싸여 살잖아요. 그래서 이 색성향 미촉법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요, 주변 환경이다. 주변 환경이다. 덕사님 환경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가요? 아이고, 참으로. 덕사님은 긍정적인 마인드 사고방식을 갖고 있네요. 이제 우리 주변 환경이에요.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미적부분. 맞잖아요. 내 주위에 벌려져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환경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환경들이 뭔가 하면 색성향 미촉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환경들, 그래서 내가 거처하고 있는 방, 내가 사용하고 있는 주방,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색성향 미촉법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자, 이것에 따라서 사람은요,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요. 찾아가리, 찾아가리, 총부를 찾아가리 하는 노래 있죠. 그래서 총부에 와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이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가로워지고, 그래서 저녁마다 종 쳐주죠. 그래서 그 보면 종소리, 연불소리, 노래소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이 아니비설신이의 주체적 나에 주는 영향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총부라고 하는 환경, 총부라고 하는 환경, 또 익산이라고 하는 환경, 서울이라고 하는 환경, 그건 또 다르죠. 그래서 서울에 딱 내렸다 그러면요, 사람이 그냥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맞죠? 근데 익산은 그래도 뭔가 한가하고, 내가 차를 딱 내리면, 어디 갔다 오다가 차딱 내리면, 순서 쫙쫙쫙쫙 알잖아요. 어디 가서 뭔 차를 타면 총부 딱 간다. 택시를 타면 어디 가서 타는 것이 총부 오는데 돈 제일 적게 든다. 그쪽에 기다리는 택시를 타면 타보니까요, 이놈이 신호반이라고 말이죠. 시간 다르고 돈이 엄청 들어와요. 근데 신호등을 하나 건너갖고 타면은요, 요 짜르르 오는데, 하여간, 몇 분은 안 들어서 와요.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뭔가 하면요, 색성향 미촉법이라니까요. 근데 서울 딱 내리면은 첫째는 말이죠, 서울 살 때는 익숙해지는데요, 안 익숙해지니까는 지하철을 타는데 이거 하나 어떻게 되는가, 버스에 갔다가 카드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지금 익숙해지지 못해갖고 궁지를 하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의 색성향 미촉법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받는 아니비설신이의 작용은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다 이 말이죠. 엄청난 영향을 지금 받. 그래서 이 주변 환경이다, 색성향 미촉법은요. 이렇게 중요한 주변 환경이지만도 진리의 공짜리 유상으로 볼 때는, 유상의 자리에서 볼 때는 비실체적인 존재다 말이죠. 그것이 비실체적인 존재예요. 엄청난 그런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지만, 미치고 있는 그 영향, 주변 환경도
진리의 유상의 측면으로 볼 때는 비실체적인 것이다. 그러면 비실체적인 것인가 하면요, 경우에 따라서 한없는 변화를 한다. 한없는 변화를 한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한없는 변화를 하는 그 변화의 모습이 뭐냐? 일연상 서문에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무상으로 보면 우주는 성주경으로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주도 계속 성주경으로 변한 거예요. 만물은 생급행사로 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변하니까는요, 일시적인 형상, 그것은 비실체적인 존재다 이 말이죠. 일시적인 형상은 그것이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변하는 존재다 이 말이죠. 그 변하는 존재를 반야신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무색성향미촉법이다. 이 우리가 주위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 다 모든 존재들은 계속 변하는 존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변화의 모습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게 뭔가면요, 반야신경이 제시하는 메시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자기의 현실적인 변화의 과정, 그 과정에 집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누가 건강하냐고 그러대요. 어제 누가 만나가지고요, 문상을 갔다 오는데 건강하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요, 야, 나 아플 시간도 없다 내가 그랬어요. 사실 아플 시간이 없어요. 계속 그때그때 말이죠, 그 일과 속에서 말이죠, 진행되는 그 과정들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언제 아플 시간이 있습니까? 아플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변한다 이 말이죠. 이 무색성향 미촉법은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도요, 한없이 변해요. 자,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요. 요새는요, 이 육경도요, 이 육경도요, 종류가 많이 달라요. 육경도 많이 종류가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이 휴대폰 있죠? 언제 제가요, 휴대폰으로 문자를 한번 받았어요.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았는데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문자를 딱 보냈더라니까요. 내 생각과는 다르고, 그 현실이라고 하는 지나간 현실이죠. 지나간 사건이죠. 지나간 일이죠. 그 지나간 일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시각이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그 지나간 사건을 나한테다가 문자로 딱 보낸 거예요. 이럴 때 오는 내 생각이 어쩌겠습니까? 당장 그때 들은 생각이 뭔가, 야, 이놈 불러가지고 내가 혼짝을 한번 내야겠다. 이 생각이 빡 들었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요. 그게 야를 한 생각을 바로줘야겠다. 내 이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는 안 입이 설신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옳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주관, 주견, 이것에 딱 집착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집착이 되면은, 그 생각에 집착이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그 집착, 그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중생들이 사는 삶이 다 이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지금 시대는요, 과거 시대의 육경하고 지금 시대의 육경이 종류가 달라요. 휴대폰의 문자 하나가 말이죠,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더라니까요. 갖고 내가 불러갖고 한번 혼짝 내야겠다. 누구한테 내가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혼짝 한번 내야겠다, 한때만 더. 그 전화를 받은 교무님이 저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은, 감정 빼고 얘기하시오. 감정을 빼고 얘기를 하래요.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여기에 집착했죠. 그랬죠.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딱 옳다고 내가 딱 집착하고 있잖아요. 나의 생각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정 빼고 이야기하시오. 그 말을 딱 듣고는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하니까는 그 생각이 없어지더라.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말이죠. 이제 예를 들라고 하니까 또그 생각이 나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요. 이런 것이 뭔가 하면요. 자기의 비실체적인 것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내가 문자 하나를 가지고 말이죠. 그 문자 하나에 대한 사실관계를 말이죠. 확인하려고 하는 그 생각.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무아냅이 설신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무색성향 미촉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반야심경에서는요, 이 무상의 세계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무상의 세계를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무상의 세계를 활용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연상 진리에서 볼 때, 생로병사, 성주계공, 그 성주계공과 생로병사, 심신지향 따서 육도변화, 이것이 말이죠. 다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거리죠. 그게 공부거리가 된다는 말이죠. 그 공부거리를 일연상 서문에서는 무상의 자리로 적나라하게 설명했어요. 적나라하게요. 그래서 언생의 해생은 저는요 지금도 계속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단에 지금 하나 걸리 갖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언생의 해가 되게 해주시오. 지금 당하고 있는 교단의 이 사건이 말입니다. 언생의해가 되게 해주시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해에서 은혜가 되도록 하죠. 지금은 해로운 거예요. 교단적으로 그 일이요. 지금은 해롭지만도 그 해로운 것이 말이죠. 일연상 서문에서 어떤 것만요. 해로운 것이 은혜로운 것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고를 안입이 설신이는요 하고 색성향 미초보에서 생기는데 이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 뭔가 하면요 고락이에요. 어떤 것은 괴롭게도 느껴져요. 그렇죠?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향 미초보를 당해가지고 괴롭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즐겁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이 제가요 유철로 오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산책하러 지나가고 하면요 저 어디 2층에서 윷 노는 소리가 나요. 윷 노는 소리가 그때 유철이 이렇게 막 하고 떠들고 막 좀백 치고 막 하잖아요 유철로 오면서요. 근데 딱윷 노는 윷가치가 떨어지는 걸 소리를 들으면은 저것은 제대로 법식을 갖춘 육같이 떨어지는 소리인가? 그냥 퍼드락 유추로 그냥 하는 육같인가? 소리인가? 그 소리만 듣고도 저는 다 알아요. 그윷 오는 상황이 말이죠. 다 된다가 하도 내가 그러길래 한 번은 제가요 갔다가 오다도 갈 때도 윷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도착해도 계속 윷노는 소리가 들려. 가서 내가 한수 가르쳐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은 제가 갔다니까요. 그딱 가가지고 육가치를 딱 보니까는 뭔가 하면요. 유천 뭐로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박달나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박달나무. 예전에 우리가 이제 다디미질 할때 있죠. 기타님 다디미질 하셨어요? 젊을 때? 덕사님도 아세요? 그 방맹이로 가지고 육가치를 따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잖아요. 그 박달나무가 단단하고.
갖고 촥 던지면은요, 이것이 떨어지면서 다다다다 하면서요, 저, 딱 구부르면은요, 그 육, 노는 소리가 착착 법도 있게 놀면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뭇가지 있잖아요. 이거를 갖고는 하니까는 꼭 잡고는, 항상 잡고는, 이렇게 잡고는 휙 던져버려요. 이게 트럭 떨어지죠. 그렇게는요, 백날로라도 유치 늘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요, 그 윷 노는 사람 중에서 제대로 유치를 노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그 사람을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만 모여 갖고 있으면 어쩌십니까? 유유상종이라고요. 안 되잖아요. 계속 안. 그래서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느끼는 것이 하나는 고고요, 하나는 낙이에요. 고와 낙이에요. 안입이설신이와 색성향미축법의 상관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고와 낙이다 이 말이죠. 어떤 것은 고로 느껴지고 어떤 것은 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연성 선문에서 무상의 자리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고가 변해가지고 낙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고가 변해서 낙만 됩니까? 낙이 변해가지고 고가 되죠.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해생어은 그러죠. 그랬죠? 해생어은 그랬죠. 그래서 고가 변해서 낙이 되기도 하고 낙이 변해서 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처럼 말입니다. 고와 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우에 따라서 변하는 변화의 과정이다. 변화의 과정이다. 그것을 일연상섬에서는 무상이라 그랬다 이 말이죠. 무상이라 그랬다. 근데 이 변화의 과정, 고락의 변화의 과정을 이 반야신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한가 하면요, 무왕이 미설신이 무색성향 미척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육건의 작용은 색성향 미척법의 그 영향에 따라 가지고 고를 느끼기도 하고 낙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고를 느끼고 낙을 느끼는 그 자체가 일시에 지나가는 뜬구름 같은 것이다. 본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죠. 본래 없는 자리를 고락에 비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와 낙이 이건 상대죠. 고와 낙은 상대죠. 그러면 고와 낙을 초월하면 뭐가 됩니까? 절대죠. 절대를 뭐라 그럽니까? 절대자리를, 고락의 절대자리를. 예? 지은? 지선? 예. 지선. 극락. 아이고. 극락이잖아요. 극락요. 그래서 이 극락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극락은 바로 뭔가 하면 고와 낙을 초월하는 거예요. 고와 낙의 상대를 초월하는 것이 극락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고와 낙의 상대를 초월하는 것이 뭐냐? 안입이 설신이가 본래 없는 거다. 본래 자리는 없는 것이다. 색성향 미촉법도 본래 자리는 비실체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에 집착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고락에 좌우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락에 좌우된다. 그래서 고와 낙으로부터의 탈피, 탈출, 그 탈출은 진정한 탈출의 방법이 뭐냐면, 탈피하는 방법이 뭐냐? 고와 낙의 고락으로부터 탈피하는 방법. 그래서 이 고락을 탈피하면 극락이 되는 거죠. 이 극락이라는 말도 이게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극악. 말 안 좋잖아요. 극악도, 극고. 아니, 극악이 아니죠. 극고. 지극히 고통스러운 것. 그걸 극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극고라고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요. 극고라는 안 하고 극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대 초월한 절대다, 이 말이죠, 절대요. 그래서 이 절대의 자리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참, 반야신경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게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실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본래 없는 것, 인연 따라서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가합에 불과한 것이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 마음자리에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현실적인 그 마음자리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 이제 반야신경이 제시하는 이제 메시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안입이 설신이는 내 안에 있는 것이거든.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이건 이제 내 밖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밖에. 자, 안입이 설신이가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육내 입처. 그랬습니다. 육내 입처. 육내 입처. 여섯 가지 안에 들어있는 곳이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이거는 이제, 그, 지금 불교가요, 250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2500년의 역사를 내려오면서요, 이 이제 안입이설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육건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또 다른 면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해석을 해내요. 그래서 해석학의 발전이에요. 이 해석학, 해석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자꾸요. 그래서 해석학을 발전하는 게, 이게 뭔가 육내 입처, 육건을, 뭘까 하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섯 가지 안에 들어있는 곳, 그것을 이제 육건, 육내 입처.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육내처. 약칙을 해갖고 육내처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육내입처 육건을 이제 해석학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육건을 해석하는 것이 육내입처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또 이제 이게 색성향 밑쪽 부분 이게 이제 나 밖에 있다고 그랬죠. 밖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석하면 육의입처. 육의 입처 이렇게 해서 그 이걸 또 이제 줄여서 육외처 육외처 줄여서 육외처 이렇게 그래서 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육내 입처 육외처 이렇게 이제 육외처 육내 육의 입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런 해석이 나올 때 이것을 다른 걸로 보지 말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육건, 안입이 설신이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알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육건의 다른 표현, 육건의 이명이죠. 그러니까 이명요. 아,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이명 가지게 되죠. 아, 금성님은 뭔 이명 있으세요? 본명하고 성명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이명. 뭐, 사람들 많이, 이명 많이 지어갖고 사는 것이. 그래서요, 이, 이제, 지금 불교에서도요, 그게 해석학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하다가 보면요, 이 해석학이요, 이제 이렇게 발전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내, 육. 내가 안에 갇혀 여섯 가지 안에 들어 있는 곳 그것이 안이비설신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육외 밖에 있다 내 밖에 있다 그거는 뭐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색성향비촉법 이렇게 이명이에요. 그것은 이거죠. 이제 이건 육경의 이명. 이건 이것은 이제 육건의 이명 이명을 육의 입처, 육내, 육의 처,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 이제 결과적으로는요, 이것은 이 아니비설신이는 아합니다. 그리고 이 색성향 밑쪽 부분 세 개예요. 자기가 이제 각 대상이 되는 것이죠. 대상 세 개가 이제 있는.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해서 말하면은요, 아가 어찌되어야 되는가 하면 청정해야 된다. 아가 청정해라. 내가 청정해라. 다시 말하면 안입이 설신이가 청정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안입이 설신이 자체를 청정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청정하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색성향 미촉법의 육경에 휘둘리질 않는다. 깨끗해요. 물들질 않는다. 청정함의 반대는 물드는 것이죠. 물든다. 사람이요, 겁먹자 흙 하는 말이죠. 그건 뭔 말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들여지는 물이 다르잖아요. 물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육건은 뭔가 하면요, 청정해야 될 대상이에요. 육건은요. 그래서 우리 육건을 말이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게 실체가 없는 거다. 내가 보는 것. 어떤 사람은 내 눈으로 봤어. 확인했다. 그 말이죠. 그 눈이 말입니다. 내 눈으로 봤는데, 내 눈으로 본그 눈이 말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게 요새 지금 여러 가지로 사건들 많이 나죠. 그 사건들을 보는 생각에 따라 가지고 차이에 따라서 그 사건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변화되잖아요. 그런 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세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육건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말이죠, 다가오는 문제들이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지금.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요, 이 무자를 이제 여기서 지금 이 무를 무가 처음 나옵니다요. 이 무가 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입이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이 무가 말이죠, 계속 지금 뒤에 나오는 반야심경 내용이 다 뭔가면요, 무의 이건 그 행진이에요. 무의 행진 전부 다 무예요 이제. 근데 이 무가 말이죠,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다. 그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그 자리에서는 보면은 한없는 변화가 생겨나는 거다. 그래서 그 안입이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은 하나의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라.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 지금 일원상 서문에서는 무상으로 보면은, 그 무상으로 보면은 공식을 딱딱딱딱 전부 다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무량 세계를 전개했다. 이 세계가 무량한 세계가 전개됐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건은 청정해야 됩니다. 육건은 청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경은 뭔가 하면요, 사라져야 할 것들입니다. 육경은요, 이거는요, 사라져야 할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육건은 청정의 대상이 돼야 되고 청정해야 되고요. 육경은 일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 사라져야 될 것, 변화로 알아라. 변화로 알아라. 대변화, 일시적인 변화로 알아라. 저것이 일시적으로 저런 것이지. 그래서 사람도 말이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할 때는 이쁘고 못할 때는 안 이쁘고 안 그럽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못하기만 합니까? 항상 잘하기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일시적인 거예요. 잘하는 것도 일시적인 것, 못하는 것도 일시적인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저런 처지를 당하니까 저렇게 일시적으로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것을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거를 무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경의 대변화, 육경을 변화로 받아들이고 육권도 말이죠. 육권도 이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반야심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이제 그 방법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갔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이제 무의 행진입니다. 계속 무가 나옵니다요. 그래서 공에서 무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 반야심경이 진입을 해가지고 지금 가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과정들을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과정들을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제 무의 행진, 그래서 무가 어떻게 대변화 무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인식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